아득히 높아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면 순수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신비로움에 빠져드는 풍경 여행.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그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달을 보며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요. 이런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 어딜 가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을 정복하러 갑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산행.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떠오르는데요. 한라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이렇게 풍경들이 바뀝니다. 오늘 선택한 성판화 코스는 숲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올라갈수록 펼쳐지는 다채로운 풍경들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와, 이거 뭐죠 이게? 여긴 또 겨울 세상인데요? 아, 지난 겨울에 내렸던 눈이 아직 녹지 않아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와, 이게 봄날의 겨울산이라 아, 좋다. 봄 안에 남아있는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한라산. 새하얀 눈밭에서 빛나는 싱그러운 초록빛이 아름답습니다. 아, 진달래 대피소를 12시 30분까지 통과를 해야 되네요. 그 시간 놓치면 정상에 못 간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좀 길이 수월했는데 이제 깔딱거리가 시작돼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한라산의 이름 한라는 하늘의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다는 뜻에서 붙여졌는데요. 정말 그 이름답게 길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산행 끝에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많은 등산객들이 도착해 있었는데요. 등록당 가시는 길이에요? 아, 벌써 갔다 왔습니다. 네? 벌써 갔다 내려왔습니다. 벌써요? 아, 어때요 지금 등록당 위에? 화창하고요. 네. 거의 또 물도 이렇게 비 오니까 고여있더라고 조금. 그래가지고 아, 오늘 진짜 인생 샷 하고 우와. 좋은 풍경 많이 봤습니다. 우와! 야, 이거 뭐 세계 자연유산이 나오는 그 사진 그대로인데요? 네, 오늘 저기 눈도 좀 저기 하고 날씨가 끝내줘요. 와, 세상에. 오늘 정말 잘 왔네. 네. 저희 네 번째 온 거예요. 정말? 네. 와. 한라산을 중간에 보시면 그 다음에 등산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더 힘들긴 하네요. 자, 할게요. 하나, 둘.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경관이 있어 고된 산행을 이어가는 거겠죠? 진달래 대피소에서 정상인 백록담까지는 2.3km인데요. 장장 4시간에 걸친 산행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정상.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좋은 맛을 가자. 좋은 맛을 가자. 야. 울지 말고.
정사진 고개에 숨이 턱끝까지 찬 순간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야, 저 너무해. 백록담 정상이 보이네요. 그렇게 몇 시간을 올랐을까요? 백록담이 보이는 데크길에 다다랐는데요. 장시간으로 뻐근해진 다리. 하지만 다시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봉 백록담에 도착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백록담. 궂은 날씨에도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맺혀 있던 그 가슴이 우울증이 다 풀어집니다.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백록담 안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 그 안에 살아있는 광대한 초원이 정말 장관인데요. 그 어떤 산의 정상보다 귀하고 값진 한라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거센 바람에도 정상석 인증샷을 찍기 위한 행렬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하나, 둘, 셋! 한라산 전복! 등반 인증까지 성공입니다. 바람을 가로지르며 하산길에 접어들었는데요. 분명히 구름일 거예요. 이게 산이 높아서. 앞이 안 보여. 앞이 진짜 안 보여. 조심해 가세요. 야, 한라산도 식후경이죠. 여기서 밥 좀 먹고 가겠습니다. 아, 이제 소스를 넣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물 끓고 있죠? 네. 등산객들에게 인기 만점 발열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동트기 전에 출발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초콜릿만 먹고 다니다가 처음 밥을 먹네. 고된 강행군 끝에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날이 저물세라 빠르게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아, 한라산 완등했습니다. 자, 한라산을 완등하고 나면요 꼭 해야 될 게 있답니다. 바로 백록담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가는 건데 가볼게요. 당장 12시간에 걸친 산행. 그 끝엔 인증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더욱 뜻깊은 산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서도 뽑았고요. 그리고 이번 한라산 여행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보람차고 기억에 꼭 남을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벅찬. 오묘하고 신비로운 모습들로 반겨주는 한라산의 풍경. 광활한 대자연의 감동을 한껏 느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제주 한라산에서 우연히 만난 풍경이었습니다.